이것도 K1C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이 정도면 거의 K1C 맥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K1C 맥스가. 네,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크레알리티 K1 맥스를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이 K1 맥스가 국내에서 꽤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저도 사용자분들이 올리시는 후기를 봤을 때 K1 맥스 좋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면서, 아무래도 제가 초창기에 사용했었던 K1 맥스보다는 여러 가지가 좀 개선이 되었을까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 지금 국내에서 크레알리티 제품군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가 이 K1 맥스라는 제품일 텐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300x300x300이라는 기본적인 출력 사이즈와 그 다음에 챔버 형태라고 하는 구조적인 장점, 그 다음 코어 XY 구조에서 나오는 고속 프린팅까지,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런 라이더 스캐닝 같은 기능까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최근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과거에 제가 사용했었던 K1 맥스와는 좀 뭐가 달랐는지 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출력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크레알리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16분 벤치 데이터. 근데 이게 하이퍼 PLL로 출력하긴 했지만 이게 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물론 자세히 보면 약간 압출이라든지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분 정도의 빠른 시간 안에 요 정도 퀄리티로 출력이 나온다는 게 K1 맥스 확실히 여러모로 많이 개선이 되었구나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크레알리티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벤치 박스인데, 전체적으로 출력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VFA 테스트도 해봤는데 지금 속도는 100에서부터 500까지 고속 출력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이게 물론 흰색으로 출력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링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었던 K1 맥스 같은 경우도 출력 품질은 나쁘진 않았는데 고질적인 링잉 이슈는 사실 해결하기 좀 어렵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판매되고 있는 K1 맥스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링잉은 정말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속 출력 자체는 그냥 기본 노즐을 출력을 하다 보니까 한 300, 400 정도부터 약간 압출 불량이 생기는 거 봐서는 한 500까지 사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300에서 400 정도가 최대치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전체 퀄리티가 균일하게 잘 나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 1레이어 출력 테스트를 해봤는데 짜자잔, 이야 이게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거의 압출 불량을 찾아볼 수 없고, 여기서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순정 상태에서 출력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캠프와 같이 클리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기능들을 사용한다면은 약간 이런 문제들은 거의 겪어보지 못하고 출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물론 이제 기본 보정들은 다 하고 출력하긴 했지만 이게 너무 잘 나와서 좀 놀랍더라고요. 야,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야, 진짜 좀 되게 잘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챔버형 프린터의 사실 장점 중에 하나는 결국 뭐 ABS나 아니면 PA나 아니면 기타 약간 고온에서 뽑을 수 있는 특수 필라멘트가 출력이 잘 되는지인데, 제가 사실 아쉽게도 K1 맥스를 짧게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제가 테스트를 했던 PACF 같은 출력이 좀 어려웠었는데요. 이 제품도 딱히 뭐 추가적으로 히터 같은 게 추가되진 않았지만 안착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좀 바뀌면서 좀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출력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밴브랩에서 판매 중인 PAHTCF 필라멘트를 한번 출력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안착을 위해서 물론 풀은 사용하고 온도도 배드는 100도, 그 다음에 이 압출 온도 300도 최대치로 올리고, 슬라이서 세팅도 크레알리티 슬라이서를 쓰긴 썼으나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대한 수치를 맞춰서 안정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결과물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 한두 번 정도는 출력 실패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게 필라멘트 자체를 최근에 비가 많이 오는 날씨였는데 상온에 계속 보관했기 때문에 약간 습기가 먹어서 퀄리티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긴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사실 출력이 상당히 잘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게 뭐가 출력이 잘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PAHTCF와 같은 까다로운 필라멘트를 출력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건조기에서 한 24시간 정도 빡세게 구워준 다음에 출력하면은 훨씬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품스러운 것도 한번 출력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이거 워낙 필라멘트 비싼 거라서 많이 뽑아보지 못했는데요. 이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오늘 지금 날씨가 여름이라서 좀 덥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구조를 출력하긴 했지만, 이 K1 맥스가 드디어 이제 크레알리티 정신을 차리고 약간 밥값을 하는 프린터로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처음부터 좀 그렇게 내주지. 자,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좀 잘 되나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먼저 바뀐 부분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이 핫엔드 부분이 변경이 되었죠. 알려진 것 같이 K1C에 쓰이고 있는 시스템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즐도 이제 유니콘 노즐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통한 변화는 이제 150에서 300 사이 정도의 중속, 고속, 중고속 정도에서의 링잉이 많이 줄어드는 걸 제가 K1에다가 K1C 노즐을 연결해보면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뭐 과거에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K1C 하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게 되었고요. 또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모터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이 XY 이동을 해주는 모터가 원래는 이 K1에 들어가 있었던 모터와 같은 모터로 기억을 하거든요. 4260이라고 해서 힘이 좀 더 좋고 이 풀리 직경이 더 큰 모터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240의 작은 직경에 모터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K1C 들어간 거랑 거의 동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한 150 이하의 약간 저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링잉 등을 개선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K1에다가 이 모터와 풀리를 교체를 직접 해서 테스트해 보니까 150 미만 100 정도에서 발생하는 링잉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풀리 직경 사이즈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로 알려져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개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아까 원레이어 테스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그렇게 잘 나오냐면은 이 배드 자체의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좀 더 두껍게 만들어짐으로써 평탄도 훨씬 좋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K1C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이 정도면 거의 K1C 맥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를 안 알려주고 이렇게 K1 맥스에다가 업데이트를 했단 말인가? 물론 K1C보다 더 좋아진 점도 있어요. 이거는 K1C 제품인데 요즘 또 K1C는 바뀌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K1C 거의 초창기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테플론관이 안으로 들어있던 게 요즘 이젠 이렇게 밖으로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훨씬 시스템상 좋죠. 그 밖에도 전체적인 만듦새나 완성도가 이제서야 크레올리티가 K1 시리즈를 어느 정도 완성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최근에 구매한 K1 시리즈 같은 것도 이런 개선들이 들어갔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K1C를 버젓이 팔고 있는 것을 봐선 그렇진 않겠죠. 물론 여전히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바로 이 K1 Max의 특징 중에 하나인 라이다, AI 라이다를 딱히 어디에 쓰는지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번엔 테스트 출력을 하면서도 과거에 9버전에 있었던 패턴 출력도 딱히 안 나오고, 물론 이제 뭐 상세 메뉴를 확인해보면 이 라이다 패턴을 출력하고 이거를 인식하는 과정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기본 설정으로 출력하거나 아니면은 기본 제공되는 벤치 데이터를 출력했을 때는 딱히 그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K1 Max에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가 이 AI 라이다이기도 할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좀 넓은 면적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건가? 라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좀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사용을 해보면서 AI 라이다를 잘 활용하는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K1 Max 같은 경우 이렇게 공기 필터가 좀 들어가 있고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래도 기왕이면은 100만 원이 넘는 이 프린터를 구매할 때 이제는 좀 히터 정도는 좀 껴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시점에서 K1 Max를 사는 게 상당히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제 K2 플러스와 함께 나오는 CFS 시스템을 쓸 수 있게 하는 노즐 시스템까지 나온다면은 K1 Max는 정말 그야말로 떡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아직은 K2 플러스가 국내 정식 출시를 하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하더라도 얼마에 판매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약간 대형 프린터를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K1 Max를 현재 시점에 사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